와, 정말 오프닝인데도 이렇게 시작부터 너무 뜨겁네요. 그렇지 않아요? 인사를 먼저 한번 드려볼까요? 네. 자. 예. 자, 하나, 둘, 셋, 비어! 우와! 안녕하세요, 수입니다. 네, 찬열씨. 안녕하세요. 찬열입니다. 와, 진짜 덥네요, 그쵸?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공연장에 오는데 창문에도 깜짝 놀랐어요. 너무 더운 열기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래서 사실 오늘 공연이 좀 걱정이 됐는데, 이제 뭐 우리 걱정 말고 여러분들 또 이제 보시면서 다치실까봐 또 더위 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 정도로 덥더라고요, 밖에. 아무쪼록 여러분들 이 건강 잘 챙기면서 오늘 진짜 뜨거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우리 지쳐 쓰러지지 않은 한으로 재밌게 한번 놀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익숙하입니다. 아까 찬열이 말한 대로 오늘 좀 덥잖아요. 그래서 공연 미친 듯이 즐기는 것도 좋은데 건강 먼저 챙기는 걸로 해요, 우리. 알았죠? 예! 그러면 멋진 무대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이따 뵙겠습니다. 야하! 네, 안녕하세요, 첸입니다. 야! 김종대. 와, 정말. 와, 오늘 저희가 다섯 번째 공연이죠? 예. 하, 제 생각에는 오늘 오프닝이 가장 뜨겁지 않았나 싶습니다. 와우. 물론 이제 그 전에 이제 1회부터 와주셨던 분들도 모두 뜨거웠지만 오늘 열기는 저도 땀이 멈추지 않을 정도로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우! 좋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이제 시작이니까요. 우리 끝까지 또 아무도 낙오되는 사람 없이 끝까지 한번 즐겨봐요. 감사합니다. 야하이! 안녕하세요, 부탁입니다. 와, 오늘 너무 더워. 여러분들, 저희가 지금 인트로가 끝난 거예요, 사실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보면 되죠. 지금 막 간주가 끝났어요, 여러분들. 와우! 오늘 덥지만 열정적으로 즐길 준비 되셨습니까? 자, 오늘도 파이팅! 끝났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세훈입니다. 아, 좋아요. 아이. 오늘은 그 초록색이에요? 뭐예요? 초록색? 아, 근데 이렇게 보면은 초록색을 안 입고 오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 진짜 되게 많아요. 초록색 구하기 힘들어. 아, 그래서 저는 이거 공연 하는 도중에 이렇게 봤는데, 무슨 색이지? 왜 이렇게 많지, 색깔이? 그래서 저는 이제, 5회차도 됐고, 오세훈이 뭐라고 하든 말든, 그냥, 내가 편한 옷 입고 오자. 비슷한 계열 색 입고 오면 되겠지. 그런 건 줄 알았죠. 아니에요? 여러분, 재밌게 즐겨요, 오늘. 네. 슈! 네, 안녕하세요, 엑소리더 수호입니다. 와우! 네, 여러분들, 저희 엑소 콘서트가 1년 만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와우! 네, 오늘 여러분들께서 익스플로레이션에 왔잖아요. 요호! 한 번 더. 리피트. Welcome to exploration. 와호! 네. 익스플로레이션 뜻 뭔지 아세요? 탐사. 아, 너무 잘 알아가지고 첫날은 일부러 약간 좀 아니어도 있었거든요. 익스플로레이션은 탐사, 탐험이란 뜻인데. 와우. 저희 엑소 멤버들이 처음에 보시다시피 경주를 합니다. 왜 경주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경주를 하다가 어떤 은빛 물결, 빛을 보고 저희도 모르게 그쪽으로 빠져들게 되는 거죠. 예. 뭔가 은빛에 이끌려 저희가
여러 행성을 탐사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엑스웰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 행성을 모험하는데 마치 쉽게 얘기해서 어드벤처라고 엑스 어드벤처에 오신 거라고 생각하면 너무 쉬울 것 같은데요? 너무 쉽네요.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뭔가 너무 더워서 막 땀이 나고 근데 물은 없고 화장실 가고 싶은데 또 뭐 앞에 백현이 유엔 빌리지 하고 있고 막 핸드폰은 잡아야겠고 봐야겠고 소리는 질러야겠고 근데 갑자기 본 정상 찍고 있는데 전화 오고 와우. 아니 요즘 기본적으로 비행기 모드 해놓으시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예.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우리 엑소엘과 엑소가 함께 있다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여러분들 건강이 어느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다음에 또 엑소 콘서트 보러 오려면 여러분들 몸 잘 챙겨야겠죠? 예. 오늘 우리 멤버를 포함해서 관객 여러분들 아무도 다치시는 분 없이 6회 공연 잘 맞춰봐요. 알았죠? 네, 다음 곡 몬스터인데요, 여러분. 우리 엑소엘을 망쳐놓은 곡이죠. 몬스터 들려드릴게요. 후! 일어나니까 좋아요? 재밌어요? 우리 이제 막 뛰어놀 건데 되게 점프 뛸 수 있어요? 아직 힘 많이 남아있죠? 오늘 힘 다 쓰고 할 거예요? 안 쓰고 할 거예요? 우리가 점프 할 때 같이 뛸 거예요? 안 뛸 거예요? 세훈 씨 뛸 거예요? 안 뛸 거예요? 저한테 물어봤어요. 세훈이. 여러분들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예. 네. 뛸 거예요. 네. 사실 다음 곡을 하려면 사실 어떤 기계가 아닌 어떠한 동작으로 인해서 다음 곡이 재생이 됩니다. 뭐냐? 제가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그 재생 버튼인 동작을 자 뭐지? 저를 따라해 주세요. 뭘까? 자 이거고요. 다 같이 이쪽 가운데를 향해서 저와 함께 이 동작을 하시면 곡이 나올 겁니다. 멋있다. 자 하나 둘 셋. 아 좋다. 네, 좋네요. 앉아 있으니 너무 좋네. 네. 지금 네 오늘 보이세요? 이거를 지금 와 주섬주섬 뭔가 하고 계세요. 네. 빨강 봉 들고 계신 분은 응원 단장이신가봐요. 이걸 불려면 좀 뒤로 가야 되나요? 아, 근데 여기 앉아 있고 싶은데. 저희가 빨리 가보죠. 네네네. 네. 여기 있고 싶은데. 아, 한 다 봤어요. 한 다. 들어들 가. 자, 뭐라고? 천천히 와. 네, 연락하자고. 오늘 뭔지 한번 너무 궁금해가지고. 네. 빨리 본 무대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인사도 하고 좋네. 자, 좋습니다. 백현 씨 보여요? 안녕. 네, 엑소의. 엑소엘 밖에 없다고 말해. 아, 엑소엘 밖에 없다고 말해 이거구나. 엑소엘 없다고 뭐야? 엑소엘 없다고 말하라고요? 엑소엘 밖에 없다고 말해. 우! 와, 오늘은 이거 이렇게 체인지하는 거 없어요? 없어. 아이 아쉽다. 한 거 아니에요 방금? 방금 한 거잖아, 그죠? 방금 응원 단장님들이 이거 했어요. 좋습니다. 이거 또 뒤집으면 뭐가 나와요? 자. 나온대. 한번 보시면 안 돼요? 둘, 셋. 우와. 엑소엘만 사랑한다. 말해. 사랑해. 여러분. 엑소엘밖에 없어. 와, 신기하다. 이거 진짜 어떻게 하냐. 진짜. 우리 엑소엘 여러분들이 또 오늘 또 이렇게 저희에게 선물을 주셨네요.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의 엑소가 들을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사랑, 우리의 하트를 한번 보여주죠. 하트? 우리 8년차 엑소의 하트. 궁금하다, 뭐가 나올지. 자, 여러분들 준비됐나요? 아니, 각자 다른 걸로 준비하셔야 돼요. 찬열 씨부터 갈게요. 아니, 제발. 찬열 씨 공지해. 각자 다른 거 해야 돼요. 네.
매도 먼저 맞는 게 좋다고? 오케이, 생각났어. 역시 시작이 좋네요. 네. 자, 이걸로 해서 네. 이제 넘어갈까요? 우리가 끝이야? 잘 봤습니다. 아유, 잘 봤습니다. 네. 네. 다음 주에 또 자, 카이 씨 아, 나한테 안 그러길 했잖아. 드릴게요. 저요? 뭐 카메라 들어, 아니, 마이크 들어드려요? 아니, 저도 돌아야 되나요? 아니, 뭐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아, 또 오른쪽으로 돌려고. 형은 이게 옆돌기 했으니까. 네, 그러면은 앞돌기? 자, 하나, 둘, 셋. 오! 아. 와. 멋있네. 자, 쏘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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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과연, 돌기까지 나왔어요. 그 다음 뭐할 거예요? 공중제비 하셔야죠. 네. 아니, 물수제비 하시던가. 아, 죄송합니다. 오타. 그냥, 네. 야, 부담 느끼지 야, 마. 진짜. 형이 한 명 이거 붙였잖아요. 기대를 한 번에 갖고 있어요. 맞아요. 와, 나 어떻게, 나 어떻게. 어떻게 마음을 하세요. 자, 하나, 둘, 셋! 헐랍, 헐랍, 오직 SOL 바람. SOL 바란다고. 좋았어요, 박수! 좋았어. 아유, 근데 진짜 괜찮았어. 아, 약간 식상한데. 아, 괜찮았어. 형, 우리 노래를 이렇게 녹인 거 참 잘했어요. 자, 중대. 저는 뭐 이 세상에서 가장 솔직한 게 좋다고 봅니다. 사랑해. 와, 좋았어. 잘도 역시 달콤한 잘했어. 멘트와 함께 곁들여진 저는 뭐야? 야, 용 억지예요 이거. 야, 저 뭐야? 진짜 싫어. 사랑해. 우와, 저 어떻게 한 거야? 다 됐어, 다 됐어. 다 돼. 이거 다 된다니까. 이건 다 돼. 오랜만에 촛불 한 번만 보여줘요. 오랜만에 촛불. 촛불, 형. 오랜만에. 사랑해. 백현이 형. 오랜만에 촛불 한 번 보여줘, 촛불. 아, 이거야? 자, 하트가 두 개예요, 여러분. 촛불. 촛불 하나. 촛불 하나 불러주세요. 와. 어, 신기하다. 물고 지칠 땐 내게 기대. 언제나 내 곁에 서 있을게. 자, 이쯤 돼서 이제 자 세훈이 부담스러운 세훈이 뭐 세훈아 가운데로 모시겠습니다. 네. 아, 저는 왜 가운데 제 자리에서 할래요. 다섯 명의 순서를 기다리면서 아, 생각할 수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아, 진짜 기대됩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기대되시면 소리 질러. 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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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재밌게 해가지고 저도 구경하느라고 이렇게 괜찮아 네. 괜찮아 할 수 있어. 일단 설명드릴게요. 예. 일단 설명을 드리고 해야 될 것 같아서 알겠어. 줄까 말까 하다가 주는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자 풀샷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와. 감지가 되게 예쁘네. 마이크는 가져가시고요. 근데, 저, 예. 뭐야, 저 귀가 예. 제가 씻다가 발견했는데, 예. 제 귀 여기 모양이 하트 모양이더라고요. 궁금하죠? 예. 귀 한 번만 클로즈업 해주세요. 어, 진짜네?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하트 모양이더라고요. 진짜네? 여기를 이렇게 가리면, 우와, 진짜다. 너는 되게 특이하다, 모양이. 몸이 살짝 특이해요. 네. 아, 그래서 말인데, 무대 소개 좀 해주세요, 형. 아, 네. 네. 지나갈 텐이라는 그 엑소의 겨울 앨범 중에 하나고, 그 앨범 자체를 제가 사실 되게 좋아해요. 맞아요, 맨날 듣더라고요. 그 앨범에 이제 유니버스 앨범인데, 타이틀곡이 유니버스지만, 거기에 펄이라는 노래 되게 좋고, 맞아요. 그리고 또, 그 제가 인스타에도 올린 적 있는데, 그, 스테이 어둠 마무리 스테이 뭐지? 뭐지? 아 그거 아니 그 스테이 아니에요. 그 스테이 아니에요. 그 스테이, 네, 그 스테이 아니에요. 좀 달랐어요. 뭐 약간 좀 겨울 앨범
이 제 감성이랑 너무 잘 맞아서 맞아요. 전지 앨범 한번 또 앨범 혹시 제가 개인적으로 낸다면은 네. 그런 뭔가 좀 겨울에 외로운 예. 외롭지만 뭔가 좀 기댈 수 있는 예. 그런 느낌의 곡으로 하고 싶어가지고 네. 고민을 많이 하던 중에 스테이도를 할까도 생각했는데 지나갈 테니란 곡을 뭔가 뜻도 지나갈 테니 뭔가 요즘 제 마음가짐이기도 하고 아니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지나갈 테니 뭔가 그 외롭고 네. 따뜻하고 겨울 네. 앨범 감성이 좋다고 네 근데 왜 이분은 겨울 감성이 아니던데 근데 옷을 너무 세게 벗어가지고 너무 좋아요 여름 감성 아닙니까? 아 원래 그러니까 뭐 물론 앨범을 낸다면 그런 식으로 앨범을 내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원래는 그냥 이제 뭐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 부른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편곡을 또 하려고도 했는데 또 콘서트장에서 뭔가 한번 우리 엑셀들에게 좀 임팩트 있게 큰 선물 주고 싶어가지고 근데 진짜 임팩트 셌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랬습니다. 예. 아 그리고 그 제가 또 뒤에서 듣고 있는데 그 백현이 형 솔로 무대 할 때 있잖아요 오늘 어떤 한 부분에서 되게 환호성이 폭발적이었는데 뭔가 튕기셨나요 혹시? 뭐 하셨나요? 한 브릿지 번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돼요? 브릿지 부분 꼬잉 와 진짜 골반을 어떻게 저렇게 잘 쓸까 이거 오징어야 장난 아니야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는 제가 인이어를 끼고 있을 때는 항상 그 전에는 막 환호성 소리도 안 들리고 그 되게 이렇게 해주셔도 인이어를 두 쪽 다 끼고 있으면 잘 안 들려요 저 앞에서 볼륨을 크게 듣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에서만큼은 정말 명확하게 에코를 못 보라고 와 와 야 누가 그래 누가 그렇게 소리 질러 진짜 왜 저러느냐 제가 오늘 진짜 이상해요 제가 지금 텐션이 좋네요 오늘 또 너무 이상해 네, 토요일이라서 그런지 백현이가 텐션이 아주 좋아요 저 궁금한 게 또 있어요 뭐예요? 그 UN빌리지 준비할 때 네 그 사실 UN빌리지 그 장소가 나오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사실 그 노래 가사 노래를 들으면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형은 근데 그 노래를 들을 때 네. 그 어떤 감성으로 듣고 어떤 생각으로 듣는지 궁금해요, 저는. 제가 UN 빌리지를 네. 들을 때는 사실 그 분위기와 저는 가사 말고는 비트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비트 진짜 좋아요. 왜냐면은 사실 샤워할 때 들어도 굉장히 좋거든요. 맞죠, 맞죠, 맞죠. 샤워하면 그럼 이거 하는 거야? 그냥 샤워할 때는 사실. 비트 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런데 뭔가 약간 조금 내가 뭔가 이렇게 약간 조금 샤워하는데 약간씩 약간 샤워하면서 그 분위기에 젖어가지고 약간 조금 쿵타 쿵타 하는 약간 조금 약간 샤워하면서요? 비누 칠하면서 아니 왜? 아니 근데 그거 있는 거 알아요? 그거 있는 거 누가 알아요? 그렇게 비누 칠을? 아니, 형 그거 있는 거 알아요? 네? 그 노래를 더 좋아하는 사람, 네. 노래를 주로 부르던 사람들은 네. 샤워할 때 노래를 부르고 네, 네. 춤을 더 많이 췄던 사람들은 샤워할 네. 때 춤을 추거든요? 아 저도 춤 많이 춰요 저처럼 샤워할 때 몸만 씻는 사람은 뭘 좋아하는 사람이죠? 모르겠네요 그냥 샤워만 하는데요 모르겠어요 빨리 씻고 빨리 핸드폰 해야지 빨리 아니, 빨리 씻는데 성격 급한 사람 네. 성격 급한 사람 네. 세훈이랑 예? 듀엣 무대 했잖아요 아 했어요 네 아 세찬 네. 아 오늘 잘 따라 보이시더라고요 오 와 오늘 우선 잘 따라 부르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노래를 너무. 아니, 근데 확실히 네. 그 저번 주와 달리 음원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익숙해지신 것 같아요. 네. 후렴 부분을 다 따라해 주시고. 맞아요. 네. 그냥 많이 들어주세요. 네. 와라라이프 네. 들어주세요. 첸 씨. 네. 라이트. 정전, 정전. 라이트 아웃. 오늘 형 그 딱 첫 등장 때 네. 얼굴이 너무 뽀송하더라고. 아. 맞아, 맞아. 너무 다행히 뭐 시간이 잠시 여유가 있어서 네. 아, 저 때문에 체력이 네, 좋았습니다. 아니 다름이 아니라 저도 5회차인데 오늘 딱 깨달은 게 저 혼자 발라드더라고요.
네. 멤버들은 개인 무대 때 이제 안무 팀과 네네. 같이 함께 무대를 하고 저는 조명과 함께 하고 있는데. 와. 어때요 기분이? 아 근데 저는 제 무대에서 포인트가 뭐 물론 전시 포인트도 있고 노래도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의 들고 있는 LED 0이 메인이에요. 와. 사실상 단가가 제일 많이 나가는 무대예요. 예. 조명도 있고. 뭔가 여러분들이랑 같이 무대 꾸미고 싶어서 한번 기획해봤습니다. 네. 근데 종대가 확실히 그 4월이 하고 나서 혼자 무대 올라와 있어도 그 장악력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쵸?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 혼자 올라와서 무대 네. 채우는 게 저 솔로 해봤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진짜. 그게 부담도 많이 되고. 그럼요. 종대가 우두카니 서가지고 그냥 우직하게. 아무 것도 아무. 아, 그렇게 불렀어요? 뭐야? 내가 언제 그렇게 부른 상이야? 그게 아니라. 저렇게 부르지 않아요. 백현이, 오늘 백현이 물 많이 마셔야겠네요. 네, 텐션이 좋네요. 네, 근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근데. 네, 아, 이제, 저희가 사실 좀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 나이가 어때서요? 내 나이가 어때서? 아니. 아, 저 멘트를 좀 이어가지 못하게 해, 지금. 이어가는 게 어땠어요? 이어가는 게 어땠어? 아, 그래가지고, 하고 싶은 말은, 저희가 약간 체력적으로 조금 힘들지라도, 역시 우리 엑스웰이 어떤 존재다, 우리한테? 그렇지. 맞아. 야. 잘 아는구나. 이야. 힘. 힘. 약간 그런 느낌? 아, 예. 우리 엑스웰은 우리, 엑소에게 비타민 C이자 파워 같은 존재니까요. 네. 이어서 파워 들려드릴게요. 자, 자 여러분 한 번 더 일어나 볼까요? 자, 하나, 둘, 셋, 앵콜. 감사합니다. 야, 야히. 네. 아, 이거 보셨어요? 이거 뭐야? 함께하는 아. 우리에겐 청춘을 헤매는 순간마저 살아있겠지. 이야. 아, 네. 이거는 누가 쓴 거예요? 이런 주옥 같네요, 네. 그럼 이어서 우리 엑소 멤버들의 오늘 소감 한번 예. 들어볼게요. 저부터인가요? 네. 저 말인가요? 네, 아. 5일째 엑소의 다섯 번째 콘서트에 5일째 콘서트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되게 5일 다섯 번째 시간 되게 빨리 갔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너무 재밌게 공연을 해서 그런지 그런 생각이 들고 되게 어제도 뭔가 이제 자기 전에 누웠을 때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핸드폰 좀 만지작 하다가 제 사진 좀 찾아보다가 이제 보통 사진 여러분들 올리실 때 거기에 이제 막 코멘트를 다시잖아요. 그런 거 다 읽어보거든요. 근데 되게 그냥 그런 글들 하나하나를 읽을 때마다 어디서 읽는지 비밀이에요. 어디서 읽는지 비밀이고 그런 글들 읽을 때마다 계속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유유유유 계속 막 울고 찬열아 유유유유유유 데미지 유유 심장폭행 유유유유유 찬열이 웨이브 어떻게 유유유 그래비티 넘는 거 보려고 왔어 유유유유유유 이렇게 눈물 날 정도로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되게 벅차오르는 감정들을 많이 어제 느꼈던 것 같아요. 뭐 계속 느끼지만 콘서트 하면서도 느끼고 그런 감정들을 많이 느꼈고 사실 정말 당연한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행동과 모든 인생에 다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 약간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 아시죠? 저희를 그렇게 눈물 날 정도로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그냥 이 뭐 또 뻔한 말이지만 그 사랑, 여러분들이 주시는 사랑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도 뭔가 이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함을 잃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는 걸 익숙해지지 않고 언제든 여러분들이 원할 때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올라오겠죠. 찬일이 멘트 유유유유유. 아니, 찬일이 형이 저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예. 그 춤 얘기 했었잖아요. 아 예. 그래서 형이 투정을 많이 한 것 같다고 스스로. 예, 어제 끝나고 종인이 형 계단에 앉아서 좀 얘기 좀 했어요. 근데 진짜 이번 콘서트가 뭐 여러분께 좋은 무대 보여드리는 건 당연하지만 스스로가 성장되는 콘서트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성장. 예,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저 요즘 농구를 해서 그런지 체력도 좀 좋아지고 잘해. 어, 종인이가 단체방에다가 우리 형들 춤 진짜 이제 잘 춘다고 이제 잘 춘다고. 네, 그랬어. 와, 우리 멤버들 이제 춤 잘 춘다. 아니야. 무슨 근데 근데 저도 저만이 아니고 멤버들도 모니터하고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외람된 말일 수도 있지만 아까 모든 행동에 이유가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희를 안 좋아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저희 멤버들 보면은. 그거 하나는 있네. 아무튼 오늘 공연도 즐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마무리가 뒤로 끝나서 좀 아쉽지만 사랑합니다. 내일도 봐요. 네, 함께하는 우리에겐 청춘을 헤매는 순간마저 사랑이겠지. 와, 너무 좋은 말이에요. 정말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정말 이 말을 보고 제가 드는 생각이 제가 춤을 8살 때부터 췄거든요. 그리고 연습생은 몇 살 때부터 했죠? 14살. 그렇죠. 네, 14살 때부터 했었는데 제 인생의 반 이상을 춤을 추었던 것 같아요. 와, 진짜 부럽다. 나도 한 3분의 1인데. 그러니까 뭐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제 청춘이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8살 때부터 춤추었던 이유가 이렇게 무대에 서서 여러분들 앞에 서서 같이 행복을 나누려고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느끼는 감정들이 너무 행복하고 소중하고 정말 후회되지 않는 그런 감정인 것 같아요. 제가 8살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카이가 될 거냐고 물어보면 바로 다시 할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순간이 행복하고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한테 해주는 말들이 정말 소중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명 한 명 여기 이렇게 무대를 채워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직 무대 한 번 남았는데 내일은 또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들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번 다른 무대 보여드리는 엑소가 될게요.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아하! 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강아지. 여기 강아지. 그리고 여기 아버지 그림 이렇게 많이 있어요. 여기 아버지 사인, 코끼리. 그리고 제가 옛날에 별명이 카규어였던 적이 있거든요. 제규어. 뭐라고? 아, 카규어. 카규어. 제규어. 아. 네, 여기 이거 제규어는 아닌데, 초범이 네. 있어요. 전박이. 같은 과예요. 예, 네, 지금 봄이 됐지만, 옛날에 그랬던 적이 있고요. 와. 뭐, 찍지 말라 해도 찍을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제 몸에 있는 그림들 잘 보고, 기억해 보세요. 알았죠? 그리고 콘서트 끝나면 제가 한번 올려드릴게요. 와, 여기 배 있는 것 다 올리실 건가요? 배 있는 것도 올려야죠. 와, 멋있다. 부럽다. 야. 제 몸을 찍어야 되나요? 와, 그러세요? 제가 찍어드릴게요. 아무튼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 네. 와, 오늘 이렇게 공연이 이제 3시간 남짓이고 또 이렇게 더운 공연장에서 저희를 위해서 끝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제 밖에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아직 아무도 모르죠?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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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알아요? 좋은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형 왜 이렇게 아 왜 그래요? 물어봤잖아요. 그러셨어요? 아시는 분 계시냐고 물어봤는데 농담. 피곤해서 그럴 수 있어요. 원래 그 첸 씨, 최애가 저라고 해가지고 아 좀 바뀔 것 같아요. 약간 예? 저 바뀔게요. 제가 원래 최애로 바뀌는 누구로 바뀌어요 혹시? 그거는 이제 저희 다음 내일 갈아타는 건가요?
바로 탈 거예요. 동대야. 집중해주세요. 그저께 나한테 했던 얘기 뭔데? 아, 그럼. 저 고래예요. 고래. 네? 네, 그렇습니다. 집에 가시는 길까지 무슨 소리죠? 끝까지 안전하고 편안한 저녁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오리 소리가 났던 것 같은데? 네, 5일차 공연이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소리 치! 아, 일단은요, 여러분들 오늘 공연 끝까지 즐겨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면서 여러분! 예! 아, 백현 씨 여기, 백현 씨 여기 있네. 그거, 백현 씨 혹시 그거 팔러우신 거예요? 아니, 저예요. 아. 아,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 진짜 무더웠죠. 오늘 안경 끼신 분들 막 여기 밑에 이렇게 습기가 차실 만큼 진짜 많이 여기 더우셨을 것 같아요.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지금이 한 9시 조금 안 됐네요. 네. 시계 없잖아요. 9시 조금 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시면 한 10시 반 아니면 11시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11시 집 들어가서 엄마 다녀왔습니다. 빨리 씻고 찬물로 촥 유엔빌리지 들으면서 롤링 롤링 한번 해주고 타월 무쳐가지고 롤링 롤링. 그리고 여러분 나오셔가지고 딱 에어컨 켜시고 선풍기까지 딱 해가지고 자연 건조를 탁 이렇게 하고 미치겠다. 방에 침대에 착 누워서 핸드폰을 딱 들고 애들의 오늘 프리뷰와 오늘의 감사평. 와우. 아, 오늘은 제일 기억에 남았던 장면 누구 솔로였고 뭐 뭐였고 이런 거 적으면서 갑자기 핸드폰이 이렇게 잠드시길 바라면서. 와, 디테일하다. 네. 어제 저 핸드폰을 얼굴에 너무 세게 맞아가지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 잠이 확 달아나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제 귀한 시간 내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돌아가셔서 맛있는 거 드시고 시원한 물 많이 드시고 오늘 시원하게 주무세요. 두 다리 쭉 펴고 엑소 꿈꾸면서 자요. 안녕. 복 받으세요. 아, 네. 여러분 행복했어요? 저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아, 너무 행복했고 오늘 저희와 함께한 시간들 오랜 시간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셨으면 좋겠고요. 아, 이제 오늘 끝나고 이제 한 번 남았네. 한 번. 와우. 아, 벌써 정말 콘서트 준비하는 게 엊그제 같은데. 그쵸. 와, 벌써 이렇게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근데 뭐 좀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가면 되게 우리가 좋아했던 것들은 좀 빨리 지나가. 근데 싫은 거는 좀 늦게 지나가고 그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서로 좋으니까 이 순간들이 시간이 되게 빨리 지나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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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을 하여튼 얼른 들어가서 쉬시고 여러분들도 혹시 내일 오시는 분 손 들어봐. 아니, 내 얘기 다 안 끝났어. 손 들어봐요 하면 다 들 거잖아. 맞아요. 대단하시. 백현이가 자꾸 떠드네요. 오케이, 안 물어보겠어. 자, 내일 오시는 분들 푹 쉬다 오시고요. 또 새로 오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네. 하여튼 얼른 들어가서 푹 쉬시고 백현이 형 말대로 차가운 물로 씻고 그다음에 핸드폰 이렇게 얼굴에 떨어뜨리면서 자시길. 네, 하겠습니다. 하여튼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과 좋은 주말, 아니 좋은 주말이 아니죠, 주말 잘 보낸 것 같아서 아주 뜻깊고 좋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소수. 네. 다섯 번째 콘서트가 이제 곧 끝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객석을 또 채우신 관객 여러분들, 엑소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뒤에서 고생해주신 우리 스텝 여러분들, 그리고 연출팀, 그리고 카메라 감독님은 물론, 그리고 또 우리 스텝들, 그리고 매니저님들, 그리고 시큐리티 분들, 그리고 무대 함께 서시는 우리 댄서 여러분들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연출가 시킹즈까지도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같이 박수 한번. 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뭐 저희 엑소가 리허설을 할 때는 저희 멤버를 되게 걱정이 많았어요. 오늘 무대를 끝까지 할 수 있을지도 되게 처음 런스를 돌았을 때 되게 걱정도 많이 됐고 했는데 진짜 객석에 관객 여러분들이 꽉 채워주시니까 yeah. 은빛 물결 보니까 yeah. 우리 엑소 여러분들 정말 너무 고맙고 여기 있어줘서 너무 고맙다는 말밖에 제가 어떤 말을 하건 행동을 하건 너무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냥 진짜로 저희 엔딩곡이 저희 엑소 만장일치로 이 곡을 하자고 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저희 진짜 맞아요. 그 각자 멤버들 솔로곡도 보고 하면은 되게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가사를 표현하곤 하는데 특히 이 노래만큼은 우리 엑소엘 여러분들께 직접 마지막 곡으로 콘서트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였습니다. 우리 엑소 항상 여기 있을 거고 우리 엑소엘도 항상 여기 있을 거지? 예스. 우리 어디 있을 거야? 여기 저쪽 경기장. 마지막 공연까지 우리 엑소와 엑소엘 같이 함께 이 공연장을 채워나가봐요. 알았죠? 예. 오케이. Let's go. 후. 엑소는 엑소엘 엑소엘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한 네. 명의 은빛 물결이라도 있으면 우와. 영원히 무대에 섭니다. 와. 사랑해. 사랑해. 마지막 곡. 오케이. 여기 있을게. 오케이. Smile on my face. 아, smile on my face. 들려주면서 인사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엑소였습니다. 위아 우와. 감사합니다. 엑소엘 사랑해. 우리 다 같이 불러요 노래. 개재하지 말라고. 노래 다 아시죠? 같이 불러봅시다. 혼난다 진짜. 자, 우리 손을 높이 들어볼까요? 그럼 곧 LED봉이 켜질 거예요. 다 같이 또리디봉을 하늘로 올려볼까요? 여러분, 신기하게 양손 다 들어볼까요? 그러면은 좀... 그럼 좀 너무... 덥죠? 약간 벌 서는 것 같죠? 네. 네, 한 손만. 한 손만 드세요. 너무 멋있다. 다 같이! 어렴풋한 기억에 그마저도 이젠 꽤 희미해. 이름조차 잘 떠오르지 않아. 그날이 너무 또렷한데. 이렇게 아무렇지 않은 날 보면 이젠 다 괜찮은가 봐. 그랬던 널 우연히 마주친 거야. 잊혀진 너는 또 그렇게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넌 사라져가자. 자, 여기 부를 수 있죠? I did it all with a smile on my face. 내 기억이 사라지는 적들이 나에게 다시 돌아올까봐 웃으며 다시 돌려보낼게. I did it all with a smile on my face. 아무도 아파 저만치 멀어져간 널 바라보네. 왜 이러는지 나도 이해가 안 돼. 널 보냈던 그날처럼
떠났어 이유가 뭐니 아무 말 없이 날 꼭 안아줬고 그게 우리의 끝인 걸 알았어 그렇게 멀어져간 너 사실 너에 대한 모든 건 선명해 내 이름 눈빛 말투까지 모든 게 사랑했던 기억 밤 깊숙이 묻어둘 내 자연스레 여기 있자. 여기 있을 거야. 여기 있자. 자! 네. 그럼.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 엑소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엑소 더비야 우와! 감사합니다! 엑소 사랑해! 여기 있을게. 엑소의 사랑해요. 내일은 옷. 엑소. 옷 맞춰서 입고 오세요. 네, 마지막 자리야. 안녕. 네. 감사합니다. 네, 기대할게. 네, 마지막 자리니까 작정하고 와. 에리들 살아내요 안녕